빌딩 더 메타버스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8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네. 필수적인 원칙이 3가지였고 나머지 5개는 메타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나에 대한 메타버스 카피가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세계관이 등장해요. 세 번째 요소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으면 나와 세계가 상호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많은 경험을 만들어내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가 이제 어떤 공간이다,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우셨을 텐데,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메타버스 자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많은 전문가들을 좀 모셨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핫한 그런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를 여러분께 처음 소개했던 게 작년 12월 무렵인데요. 그때쯤부터 정말 왕성하게 뭐 틱톡, 유튜브, 뭐 클럽하우스 등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메타버스를 알리고 계신 메타버스 전도사이시죠. 모두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를 맡고 계신 미래학자 정지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월, 2월이죠. 그때 클럽하우스 네. 이제 처음 한국에 상륙을 하고 막 활발하게 이용할 때 이제 박사님이 만드신 메타버스 관련 방 여러 번 들어가서 그때 이제 손은 못 들고 아 의외로 손들을 잘 안 드시고 소위 이제 눈팅 귀팅이라 그래요. 많이 했었는데 뭐 그때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듣고 드디어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들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네네. 메타버스의 정의 그리고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적 측면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얘기할 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ASF 같은 데서 얘기하는 네 가지 분류라든지 아카데믹하게 뭐 스파이스 모델이라든지 항분적으로 막 네.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그런 접근은 전혀 안 하고요. 철저하게 산업 생태계 측면으로 봐요. 네, 그래서 짧게 하면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3단계 진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주로 이제 MR,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네. 썼는데 그 비전을 언제 내놓게 되냐 하면은 모바일 싸움에서 거의 패퇴한 이후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를 포함해서 네.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갖다가 비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할 때 이제 MR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림을 내놔요.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그 그림이 나오는데 디지털 월드하고 피지컬 월드하고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양쪽에 마치 쌍둥이 행성처럼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 월드는 디지털 기술을 계속 접목을 해서 디지털 기술의 증강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물리적 세계가 좋아져. 예를 들어 검색을 잘할 수 있고 데이터, AI 이런 게 들어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우리 세계가 더 살기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그런 네. 이제 물리 세계가 점점 디지털 월드 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반대로 이 부분은 이제 전문 용어로 티타임스에서도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다 통칭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디지털 월드가 원래 있어요. 네. 옛날부터 우리가 이게 세대 차이 날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80년대, 90년대 게임들은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그래서 오락실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부르거든요. 맞아요. 오락실도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오락실 가면은 이렇게 그 흑백으로 된 게임들 있거든요. 그 게임 안에 들어가 살면 어떨까 옛날부터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세계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현실을 닮아가요. 처음에는 그래픽이 조금 후졌던 것이 고해상도가 되고 2D가 되고 3D가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더니 네. 시간수가 늘기 시작을 하잖아요. 시간수가 늘면서 점점 현실 세계를 반영을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현실 세계에 있는 많은 액티비티가 디지털 세계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네. 이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넓은 의미에 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버추얼로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 피지컬 물리적 세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디지털 세계가 물리적 세계 방향으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아, 쌍방. 네, 쌍방에서 이렇게 와갖고, 지금 대충 팔자처럼 이렇게 옆에 딱 맞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가 아직 결합은 안 했고, 네. 완전 결합은 안 했고, 옆에서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 이걸 그냥 크게 통칭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개가 연결되는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메타버스화가 빨리 진행된 거죠. 이 두 개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메타버스화가 잘 안 된 거고 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이 둘을 한꺼번에 하나의 세계로 얘기할 수 있게 되면 메타버스도 제 정의는 이래요. 말씀하신 게 두 개의 세계가 이제 지금 약간
붙은 상태? 네네네. 가까워진 상태죠. 가까워진 상태. 완전 붙었다기도 그렇고. 네네. 이렇게 멀었는데 한 이 정도 온 거죠. 네네. 이제 되게 가까워졌는데 이 전체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그게 그럼 최종적으로 완전히 뭐 결합이 되거나 섞일까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려면은 물리적 세계 같은 경우에 디지털 허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려면은 클라우드가 그냥 기본이고 모든 곳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죠. 네. 물리적인 것에 대한 카피본이 대부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잘 기록되고 처리되고 뭐 이런 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고도화가 네. 이루어지면 점점 더 훨씬 더 가까이 간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 세상에서 있는 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우리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거 별 다를 바가 없어지네. 이건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네. 제일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좀 지나게 되면 이 두 세계가 사실은 별로 구분한 점이 없이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가면은 진짜 메타버스란 얘기 자체를 안 하게 되겠죠. 원래 이제 기술이 한참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그 기술 얘기를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리지구에서 그런 디지털 지구를 좀 즐기는 방식이 네네. 플랫폼 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은데 그런 플랫폼들이 좀 갖춰야 할 뭐 필수적인 요소라 그래야 될까요? 네네네. 아바타라든지 XR이라든지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플랫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그 용어 자체가 어느 네. 한 군데에 수렴해서 그 녀석이 거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돼야 되는 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플랫폼이란 표현보다는 세계란 표현이 맞고 네. 세계가 여러 개 존재하는 느낌이거든요. 마치 여기는 일본이고 저기는 한국이고 저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네네. 뭐 프랑스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존재 따로따로 평행하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네. 플랫폼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냥 세계 뭐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구축하는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접근 방법은 로블록스 창업자 로블록스 네. 창업자 데이브 바주키라고 있어요. 네. 2020년 말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메타버스를 빌딩하는 메타버스 구축하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빌딩 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8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는 필수제고요. 제가 봤을 때 필수적인 네. 원칙이 세 가지였고 나머지 다섯 개는 메타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양념이나 뭐 네. 조금 더 나는 우리 이쪽에 가깝고 뭐 이런 느낌 그런 네. 형태로 보면 되는데 뭐 거의 이건 그냥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 아이 나 미 네, 미. 그래서 나에 대한 메타버스 카피가 존재해야 돼요. 나에 대한 메타버스 카피. 그러니까 네. 지금 현실 세계의 나는 그냥 나 혼자 아날로그 나는 나 혼자잖아요. 근데 네. 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인격이나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근데 그냥 네. 나라고 하는 물리적인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카피본 나, 디지털 카피본 나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아바타라고 보통 얘기 많이 네, 하죠. 보통 아바타. 아바타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그 아바타는 사실은 꼭 한 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아바타, 이게 아바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 경우에는 계정 정도가 계정, 될 텐데 네, 예, 예. 계정의 정보 집합을 아바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네. 뭐 그 나하고 네. 틱톡의 나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로블록스의 내가 만든 나하고 네. 제페토의 나하고 다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다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데이터의 구조도 다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나가 전부 내가 아니죠. 다 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플하게 다양한 수의 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만드는 게 1번이에요. 내가 없으면 존재가 없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뭡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를 만들어야 돼, 세계. 그래서 세계관이 등장해요, 여기에. 아, 네. 그래서 이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 그게 보통 규칙이라고 하는 것과 형태의 구조, 뭐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페이스북도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로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은, 페이스북은 뉴스피드라고 하는 2D 그 공간에, 네. 그 다음에 뭐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어디에 글을 어떻게 올리며, 인터랙션 하는 방법은 좋아요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로 하는 네. 그런 세계잖아요. 네. 거기에 나하고 비슷한 딴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 세계를 규정해 놨죠.
네. 로블록스나 이제 지금 최근 얘기하는 3D 기반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구조로 어쨌든 뭐 공간도 구성하고 등등 이렇게 해놓은 거고, 네네. 그 차이는 있지만 여튼간에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세계를 어떤 식으로든 구축을 해야 돼. 그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 세계라는 게 굳이 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관이라든지, 그렇죠. 룰이라든지 그런 거죠. 네네. 디지털 세계가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세 번째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세 번째 요소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으면 나와 세계가 상호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많은 경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데이브 바주케는 이걸 millions of experience라고 표현하는데, 수백만 가지의 자유로운 경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런 거 있죠. 자유로움, 자유도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게 있을 때 일단 기본 메타버스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비슷한 포트나이트의 가장 그 라이벌 게임이 뭐죠? 배틀그라운드. 그렇죠. 예, 크래프톤 한번 다루셨죠, 그래도? 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사실은 현대 사람들의 니드에 맞춰서 나온 게임이거든요. 네, 이게 시간 제한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어라고 스타크래프트 주식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 딱 정해놓고서 살아남는 놈이 1등. 뭐 이래가지고 이 서바이벌 게임 장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숨어 다니면서 1등한 애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 이게 사실은 아시아 쪽에서 굉장한 인기에 비해서 북미 쪽에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시아와 북미 게임의 정서 차이인데, 아시아 사람들은 리얼한 걸 좋아해요. 맞아요. 하이퍼 리얼, 디테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에임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데, 북미 사람들은요, 리얼한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약간 판타지 스타일의 뭔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색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베꼈어요. 그래픽 느낌이나 이런 걸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바꿨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바타도 재밌게 꾸밀 수 있고, 아레나 전장도 독특하고, 근데 서바이벌 게임 장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포트나이트예요. 네. 여기까지는 둘이 똑같잖아요, 사실. 북미에서 인기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인기 있다 그랬는데, 아레나도 멋있고 포트나이트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아바타를 잘 꾸미거든요. 네. 옷도 좋은 거 사고 무기도 독특한 것 좀 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그 에픽게임스 이거 만든 제작사죠. 네. 에픽게임스한테 그 유저들이 이제 그 리퀘스트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예쁘게 아레나도 꾸며놓고, 그 다음에 나도 아바타 이렇게 꾸몄는데 맨날 총 쏘고 싸워야 되냐. 그렇죠. 아, 우리 좀 자유롭게, 이 전장에서 이 아레나 예쁜데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해주면 안 되냐. 네. 그래가지고 에픽게임스가 고민 끝에 파티로얄 모드를 내놔요. 중립 모드. 저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디스코드 연결해가지고요. 음성 채팅이죠. 디스코드 연결해서 막 잡담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상을 연결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DJ 불러올게. 그래가지고 DJ 불러가지고 DJ가 음악 틀고 있으면 춤추고 막 이러다가, 신기하게 게임하다가 이제 콘서트, 뭐 트래비스 스캇 같은 콘서트 열리고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게임이 디자인된 게 아니죠. 그렇죠. 세계가 있고 사람들이 있었을 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네네네.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버스의 요소를 충족하고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디자인된 게임을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이걸 메타버스라고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요소가 자유로운 경험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나머지 다섯 개가 이제 그 메타버스 별로 조금씩 특징이 나는 거예요. 아, 뭐 게임인 그렇죠. 게임 베이스냐 뭐. 아,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브 바주키의 그 여덟 가지 원칙 중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로블록스에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civilly and safely예요. civilly and safely. civilly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일종의 지구 같은 거라서 여기 살고 있는 시리즌, 뭐 시민인데, 네가 그 문명 사회의 문명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최소한의 뭐 이런 걸 갖춰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예요.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로블록스는. 근데 이제 부모들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뭐 홀린다든지 나쁜 말을 배운다든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 놨어요. 여기 경찰도 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구조로 해놨거든요. 딴 데선 보기 어려워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코노미. 이것도 이제 그 로블록스에서 등 강조했는데 네. 한마디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산도 할 것이고 그 생산 활동이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지 자기의 노동이나 재화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래서 로블록스는 로벅스라는 시스템을 제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코노미 이건 이것도 역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코노미가 있고 뭐 블록체인 같은 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머시브 역시 마찬가지로 2D 화면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 네. 경험의 정도를 올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VR 디바이스나 AR 디바이스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 훨씬 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쪽을 강조한 이머시브라고 하는 그 익스피리언스 경험과 관련된 그런 파트를 강조하는 파트들도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프릭션리스 메타버스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할 텐데 여러 개의 메타버스들을 굉장히 예를 들어 내가 메타버스 A에 산다고 해서 거기만 있지 않거든요. 네. A 세계, B 세계, C 세계, D 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메타버스에 내 아바타도 여러 개 놓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들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사이어티. 프렌즈 그래가지고 혼자만 살 수 없죠. 그래서 길드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심지어는 회사도 만들고 그러면서 집단적인 뭔가도 하고 뭐 이런 요소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는 이제 그 메타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좀 막 섞어가지고 강조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네. 구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덟 가지가 이제 데이브 바주키가 얘기했던 여덟 가지 원칙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뭐 나오는 요소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정리를 해놓은 여덟 가지. 네. 그리고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이게 갈리거든요. 좀 이상해. 네. 저는 솔직히 ASF 같은 데서 했던 분류는 정말 안 좋아하는데. 네. 그게 이제 네. 2004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옛날에. 네, 그렇죠. 진짜 옛날에. 세컨드 라이프 나왔을 때 막 했던 거예요. 뭐. SNS라는 개념도 뭐 네. 잘 서지 않았을 때라서 네. 엄청 네. 많이 변화를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좀 분류를 보면은 정부라든지 뭐 기업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세계를 엄청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로블록스 측에서 그 여덟 가지 분류 중에서는 소사이어티에 가깝지 않겠나 싶은데. 네네네. 뭔가 이게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에만 우선은 좀 활용을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네, 이건 코로나 영향이 네. 크죠. 네. 그런 대체제로 이제 오프라인 공간의 네네. 대체제로 쓰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확장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언택트 문화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대체제로서 네. 메타버스의 일부를 선택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특히 컨퍼런스라든지 또는 미팅 관련된 부분,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종류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대체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먼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나 산업 발전의 양상을 볼 때 니드 베이스 요구가 있는 것이 먼저 뜨게 돼 있잖아요. 언제나. 근데 그때 대안을 먼저 찾는데 첫 번째 대안은 이제 줌이나 이런 거였고 네. 줌이라든지 뭐 구글 미트라든지 일단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가 제일 먼저 떴고 그 다음으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기 어려우니까. 진화를 하게 되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접근 방법에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하는 게 게더타운 얘기인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막 닥쳤을 때 게더타운 창업한 친구 둘이 네. 저기 실리콘밸리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맞아요. 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이 둘이서 조그만 올드타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되게 그 이슈는 단순했어요. 제가 또 AI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AI 커뮤니티들도 온라인 미팅 같은 거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줌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정감도 안 가고 링크 떡 네. 보내가지고 맨날 그거 눌러갖고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가 이런 거에 또 메카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친구가 거기 두 명이서 만들었는데 맞아요. 오픈소스로 GitHub에 공개를 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냥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옛날 8비트 도트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어. 네. 그러면서 맵 에디터를 만든 다음에요. 네. 맵에다가 그냥 이렇게 방 하나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이 그 위치를 찍어 놓은 다음에 네네.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서 네.
방에 입장하면 링크가 다 돼가지고 보이고 이렇게만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그러니까 일단 접속한 다음에 그 방향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이게 연결되니까 되게 좋아하기 시작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급이 된 데가 학회에 보급됐거든요. 학회. 네. 학회, 인공지능 학회 같은 데를 먼저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줌 갖고 하는 것 좀 이게 정감 없잖아요. 네. 근데 보통 학회에서는 구현하는 데하고 포스트하고 이런 거 있는데, 네. 구현은 좀 나아. 왜냐하면은 이제 방송으로 그냥 스트리밍 하면 되니까 좀 나아요. 근데 포스터 같은 경우에 원래는 학회에 포스터 붙여놓고서 서 있으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보다가 얘기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네. 그거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학회장에다가 구현 여기 장소 마련해놓고 똑같은 게 오른쪽에 포스터장을 마련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포스터장마다 그 위치가 다 있어. 이렇게 있어. 부스를 만들어. 네, 부스가 있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얘 앞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요 그 포스터가 보이고 짧게 놓고 한 영상 나오고 얘랑 네.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회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떼돈을 벌고 있죠, 지금. 와, 깜짝 놀랐어요.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메타버스의 일정 속성 중에 하나일 뿐인데 사실은 네. 그 중에서 한 종류지만 사회에서 그걸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공가도를 달린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얘는 먼저 간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앞으로 갈 게 너무 많은 거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네네. 왜냐하면 소위 말한 메타버스에서도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육 컨텐츠도 있고, 예를 들어 의료 시뮬레이션 같은 거 네네. 라든지 아니면 간호 같은 것들 실습해야 되는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실습도 좀 못해요.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도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절박하지도 않았어. 네네. 이제 그랬는데 예를 들어 교육을 해도 네. 중 같은 교육을 하게 되면 그냥 라이브로 선생님이 와서 보여주고 오. 얘기하고 뭐 요 정도로 끝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요즘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조금 교실 비슷하게 해갖고 네네네. 거기에서 그것까지 하는 것까지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교육의 컨텐츠. 교육의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네. 이게 그냥 지시 전달하는 교육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실습이나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됐었던 교육 컨텐츠는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컨텐츠가 만들어진 곳들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해외에선 모두스 같은 회사 있고 모두스가 영어 회화하는 메타버스 컴퍼니거든요. 얘는 영어 회화 전문가. 영어 회화 전문. 영어 회화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여러 단어. 그러니까 언어 익히는 종류인데 얘네가 모바일도 있고 AR, VR을 다 대응을 해요. 멀티 플랫폼 대응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아바타거든요. 아 이것도 아바타. 네, 아바타인데 그 선생님이 아바타예요. 아, 네, 네. 이 선생님 아바타가 스페인어 아바타도 있고 막 이게 여러 가지 아바타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해서 모바일로도 할 수도 있고 VR로도 할 수 있고 AR로도 할 수 있는데 접속해서 뭐 이렇게 말을 걸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뭐 지적도 해주고 고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앱이거든요. 회화 배우는 그런 건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제 메타버스의 교육 컨텐츠가 된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뉴베이스 같은 회사 뉴베이스 같은 회사가 간호 컨텐츠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전부 실습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회사거든요. 이게 뷰라보라고 하는 컨텐츠인데 요즘 네. 우리나라 병원들한테 엄청 도입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서 실습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못하게 되니까. 예, 못하게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드가 엄청 올라갔고, 그 이외에도 이제 소방관들 이렇게 뭐 이런 거, 그 훈련. 불 끄는 거 훈련 네네. 같은 거라든지 등등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도입을 하면 할수록 네. 그런 종류의 컨텐츠 수요가 많이 올라갈 거라서 컨텐츠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두 번째로 보고 네.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미디어 컨섬션 쪽에 기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VR 디바이스 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전체가 한꺼번에 간다고 보거든요.